과정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바로 이 펌프의 가장 기초적인 일반 요거는 우리가 API 스펙이라고 그래가지고 API 610 옛날에 API 아메리칸 페트롤리엄 인스티튜트라는 그런 규격인데요. 모든 거기서 출발합니다.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를 하실 때 교과서라고 보시면 돼요. 제 지식을 담은 것도 아니고 그 API 스펙의 스탠다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API 스탠다드가 ISO 13907이라는 ISO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로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API 610 하면은 펌프의 기본적인 국제 미국 규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PI 610 이 얘기도 나오고 또 ISO 13907도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13907 ISO 그게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그걸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펌프 일반하고 그다음에 펌프 설계 및 선정 기법 이게 사실 키입니다. 오늘 배우실 가장 핵심 내용은 이 펌프 설계 및 선정 기법인데 요거는 ISO 13907에 의거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작성한 겁니다. 예. 또 실무에서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펌프 특성 곡선을 이해를 하셔야 설계하실 때, 그 다음에 그 펌프를 구매하실 때, 또 펌프를 운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그러한 특성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또 어떻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여러분들 오늘 다룰 내용이 이미 여기에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API 스탠다드고요. 센트라이 마운트라고 뒤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저기는 저것도 이제 옛날 같으면 안시 펌프인데 그 훗 마운트라고 해가지고 안시 펌프. 요거는 오일 미스트 루브리케이션입니다. 베어링 부분에 오일 미스트 루브리케이션. 요즘에는 요 신기술을 해서 펌프 수명을 굉장히 늘립니다. 네, 요거는 아시다시피 요거는 메카니컬 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이 펌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회전기계의 기본인 펌프에 관해서 효율적인 최적의 선정 기법. 그 다음에 이거 엔지니어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한 그 관련 기술들, 또 왜 그런 선정 기법을 적용하는지, 그다음에 구매 사양 간단한 이제 엔지니어라면 구매 사양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 시트 오늘 요걸 중점적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펌프 선정 시 적용 기준과 효율적인 선정,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뢰성 높은 펌프를 얼마만큼 잘 선정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효율을 많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코스트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경제적인 마인드를 또 엔지니어들이 가져야 회사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네. 네, 펌프 분류를 보겠습니다. 처음 가장 기초적인 거죠. 펌프 타입 형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체기계 아마 배우신 분도 계신데 유체기계를 하면 이제 펌프나 컴프레서나 이런 그 임펠러의 그 회전력을 위해서 동력학적으로 이렇게 유체 압력을 높여서 이제 이송하는 그런 펌프 저 기계인데요. 펌프에 대해서 보면은 이 동력을 써서 즉 이제 모터나 터빈이나 이런 동력을 써서 이 비압축성이죠. 펌프는 네. 비압축성인 액체 압력을 변화시키는 수력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중요한 게 회전차인데 회전차에서 동역학적 작용에 의해서 압력을 높이는 기계를 터보 머신러리 즉 이제 다이나믹 펌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아나 용적형 펌프죠. 기아나 왕복 운동에 의해서
압력을 높이는 기계를 용적형 또는 디스플레이스먼트 펌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펌프 내부에 이제 볼류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볼류트 펌프하고 디퓨저 펌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데 그래서 디퓨저가 볼류트 펌프에 디퓨저가 설치를 해서 좀 더 높은 압력으로 고압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이 디퓨저라는 안내깃을 또 설치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볼류트 펌프하고 디퓨저 펌프가 이제 나올 건데요. 요게 보면 이제 볼류트 펌프하고 디퓨저 펌프가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케이싱이 있고 펌프 흡입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임펠러입니다. 회전차. 그다음에 바로 이제 나가는데 이 와류실은 이제 볼류트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 펌프 형태를 이제 볼류트 펌프라고 그러고요. 터빈 펌프, 즉 디퓨저 펌프는 고압을 용으로 쓰는데 여기에 이렇게 지금 그 안내 깃 이게 하나 더 붙어 있죠. 여기 임펠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안내 깃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로 고향정을 얻기 위해서 회전차 그 바깥 둘레에 디퓨저라는 안내 깃을 해서 좀 더 고압 펌프가 되는 것이죠. 이게 다단 펌프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고압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요거죠. 예, 그러면 펌프 분류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28에 9, 예. 1에 28, 9를 보시면 다이나믹 펌프와 디스플레이스먼트 용적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이나믹 펌프는 아까 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심 펌프하고 툭스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 펌프도 축류형, 축과 직각 방향의 흡입과 토출이 축과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보통 이게 펌프 축이 있으면 이렇게 석션 흡입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죠. 직각 방향으로, 반경 방향으로, 축 방향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각도를 임펠러 각도 이렇게 상당히 각도를 낮춰서 이렇게 가는 축류 펌프인데 이제 용량이 크고 압이 적은 데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축류형이 있고 레이디얼인 아까 말한 펌프죠. 펌프 일반적인 원심 펌프죠. 석션 들어와서 이렇게 디스차지 이렇게 나가는 90도로 나가는 요게 이제 레이디얼 반경류형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불필요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적형. 이제 아까 보면 이제 왕복 펌프와 로터리 펌프 두 개가 있습니다. 피스톤이나 플런저 이런 거를 사용해서 액체의 일정량의 체적이 증감되면서 역학적인 일과 유입, 유출하는 그런 액체 에너지 사이에 에너지 변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최적의 증감에 따라 최적 왕복식과 회전식으로 나눈다. 이렇게 했죠. 피스톤 플런저 이게 말하는 아까 이제 원심 펌프에 가면은 임펠러가 되겠죠. 그래서 피스톤이나 플런저 이제 스팀 타입 있고 파워 타입 있죠. 그래서 더블 액팅, 싱글 액팅 있는데 이제 요거는 그 양쪽에 실린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실린더 축이 여기 모터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서 양쪽을 한번 하면은 축에 연결돼서 이쪽에도 여기 송출이면 여기는 흡입이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더블 액팅이냐 싱글 액팅이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좀 하이라이팅한 거는 중요해서 많이 그 현업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다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이나믹 펌프하고 디스플레이먼트 펌프를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API하고 ISO가 나옵니다. 좀 헷갈리실 텐데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API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PI 8 Edition, 그러니까 8번 개정판까지 API 이름으로 나왔어요. 근데
9번 개정판부터 그 전에 이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이라는 국제규격에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 API하고. 그래서 9th edition부터 ISO 규격으로 통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에 제가 그 API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전부 ISO라고 보시면 돼요. 예. 스펙은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centrifugal pump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부교재에 1번에 30에 37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오버헝, 그 다음에 between bearing, vertical suspended 해가지고 수직 펌프가 되겠죠. 이 오버헝은 이게 축이 있으면 임펠러가 이렇게 여기 지지가 없습니다. 임펠러는. 여기에 베어링이 있죠. 여기에 이제 임펠러면은 여기 베어링에서 여기서 베어링으로 지지를 해주지 임펠러 자체는 이렇게 공중에 떠 있죠. 그래서 오버헝이라고 합니다. 오버헝이 이제 이런 타입이 있고 이거는 호리전탈 타입. 이렇게 수직, 여기 모터가 달려있고 펌프가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돼있, 요거는 이제 버티컬 펌프라고 그러죠. 이렇게 임펠러의 지지대가 임펠러 지지대가 한쪽에 있는 것을 오버헝이라고 그러고요. 비트윈 베어링은 양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큰 펌프, 다단 펌프들은 이렇게 양쪽에 지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비트윈 베어링, 그다음에 버티컬, 그래서 베어링 사이에 양쪽 베어링 사이에 임펠러가 있다 해서 비트윈 베어링 그럽니다. 네. 세 가지입니다. 오버헝, 그다음에 비트윈 베어링, 그다음에 버티컬 스텝. 요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펌프가. 이렇게 다양하게 썼습니다만 여기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쉽습니다. 잘 나와 있죠. 예. 그래서 OH1 이게 뭐냐면 오버헝이라고 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펌프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풋 마운티드하고 센터라인 마운티드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 똑같이 이렇게 이 베이스 플레이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 축의 센터가 있는데 이 축의 센터에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포트가 있는 거 여기는 지금 보면 이 서포트는 축 밑에 있습니다. 이게 여기 축이 있는데 그 밑에다가 이렇게 받쳤죠. 약해 보입니다. 옛날 같으면 안시 펌프라고 하는데 요즘은 통합을 해서 ISO에 통합을 해서 하는데, 예, 그래서 푸트 마운트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나중에 요런 타입은 어디에서 적용하는지를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센트라인 마운트라 해가지고, 보시면 여기 이게 임펠러가 여기 있는데 흡입 토출입니다. 근데 여기 임펠러가 있는데 예, 지지대가 보시면 요 가운데부터, 축의 가운데부터 이렇게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이 지지대가 밑에만 했죠. 그죠? 약해 보입니다. 안시 펌프라고 그러고 옛날에 요거는 API 펌프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OH3는 이제 이 호리존탈 타입을 이렇게 세웠죠. 90도로. 예, 저는 또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버티컬 인라인 펌프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게 흡입 토출입니다. 보시면 여기는 약간 크죠. 노즐이. 근데 여기는 작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석션 이쪽이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석션 디스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스차지가 작습니다. 예, 고압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소형, 예, 소형에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OH4, 네 번째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버티컬 인라인 펌프인데요. 이게 아까 서스펜디드, 버티컬리 서스펜디드 세 번째 유형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그거하고는 이렇게 버티컬은 똑같지만은 이 지지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 다 달라요. 그래서 한번 이게 이제 싱글로 돼 있습니다. 이 인라인 펌프는 버티컬로 돼 있지만 다단 펌프가 케이스 임펠러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개 있는 것은 이제 버티컬 서스펜디드 세 번째 나오는. 버티컬 서스펜디드에 이제 다단 펌프, 임펠러가 여러 개 있죠. 고압을 내기 위해서. 예, 그렇게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OH5, 이것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커플링 방법이 틀립니다. 이거는요, 리지드 리커플링하고 이거는 클로즈 커플링이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싱글이죠. 싱글 스테이지, 버티컬은 전부 인라인은 싱글입니다. 그래서 인라인, 버티컬 인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렇지만 OH라고 하는 것은 이 임펠러가 단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그 베어링 지지대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위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좀 소형이죠. 인라인 펌프는 소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OH6는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해서 제가 빨갛게 적었죠. 이게 드물겠습니다. 근데 하이 스피드. 여러분들 이제 그 비압축성 유체를 어떻게 하이 스피드로 보내느냐 굉장히 의문. 이제 공기나 에어나 가스 같으면은 굉장히 하이 스피드로 합니다. 그건 압축성이기 때문에. 근데 유체 요 펌프는 비압축성이기 때문에요. 고압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 OH6 타입만 이렇게 보세요. 보통 펌프는 3600, 여기까지는 3600rpm 이상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요거는 12,000, 30,000rpm까지 나와요. 저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작아 보이죠? 면적도, 버티컬은 면적이 적게 들기 때문에 많이 비용이 좋아요. 근데 호리전탈은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 이 버티컬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약간 진동이나 이런 문제는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 스피드, 이게 뭐 안에 기어가 있어가지고 스피드 인크리스라는 게 해서 기어가, 기어를 해서 뭐 속도를 두 배, 세 배씩 올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썬다임 펌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작자들이 이걸 많이 만들어요. 일본이나 미국에서 이 썬다임 타입으로 해가지고 일명 썬다임이라고 그러죠. 하이 스피드. 그래서 이 고양정 저용량입니다. 그죠? 작기 때문에 용량은 적은데 이렇게 하이 스피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압력을 높게 멀리까지 이송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스피드를 올리는 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구동기 위에 모터 구동을 해서 여기 이제 샤프트가 두 개 있어요. 기어가 있고 모터 해봐야 한 3600rpm 정도 되죠. 근데 여기서 스피드 인크리서 기어를 써서 여기서 한 뭐 한 7000 정도 올리고 8000 정도. 또 여기서 또 하나 기어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두 배, 세 배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스피드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용량 고양정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BB라고 나오죠. BB, BB, Between Bearing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분리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제 이거는 오버홀에서 그 메인테넌스하고 교체하고 청소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분리를 해야 되겠죠. 임펠러. 네,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부분,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임펠러가 여러 개 보이죠? 그죠? 마치 컴프레서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다 임펠러를 청소하려면은, 분해가 용이어야 됩니다. 분해가. 그래서, 옛날에는 분해가 참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힘드니까 치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용이하게 드러낼까,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요즘에는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하 분리형 이렇게 이것만 이제 볼팅만 풀면 위 뚜껑을 열어서 임펠러를 보고 체크하고 합니다. 이게 액션입니다. 축과 이 축과 직각 방향으로 이 스플릿 분리를 하게 돼 있죠. 이렇게. 근데 이 레디얼리 스플릿은 축 방향 요거죠. 여기 보시면 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분해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쭉 빼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걸 레이디얼리 축과 직각 방향으로 스플릿이 돼 있다. 그 다음에 BB3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요 액셜 BB1에 이거는 싱글 스테이지죠. 근데 1, 2단 정도. 근데 여기는 멀티 스테이지입니다. 다단 이렇게 보시죠. 네, 이거는 이제 1단이나 2단 두 개밖에, 한 개나 두 개인데, 이거는 여러 개 있죠. 예, 네, 그 차이입니다. 네, 이것도 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베어링이 양쪽에서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베어링을 지지를 해줍니다. 근데 오버공은 하나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고온 고압에 쓰기 때문에, 예. 고온 고압에 쓰니까 굉장히 헤비 듀티라고 그러죠. 예. 영어로 말하면 헤비 듀티입니다. 예. 또 비트윈 베어링 계속 보면 이제 요것도 지금 보면 전부 다 멀티 스테이지예요. 예, 다단 펌프인데 특별하게 이제 링 섹션 뭐 이런 말도 쓰고 세그멘탈 뭐 링 펌프 뭐 이렇게라도 하는데 이렇게 예, 여러 가지 그 요 보시면은 이 임펠러가 한 거의 10개 이상 되죠. 예. 그거를 이제 임펠러를 우리가 이제 정렬하고 그다음에 오버홀 하고서 메인테너스 한 다음에 다시 또 조립을 현장에서 하는데 그때 굉장히 요 어렵습니다. 이 다단 펌프들은. 그래서 분해나 클리닝이 좀 용이하도록 요즘에는 많이 개발이 돼서 많이 좀 용이해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2, 30년 전에 산 거는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 불편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많이 냅니다. 저거 예를 들면 하루만 빨리 작업을 해서 가동하면 몇 억씩 그 회사에 기여를 하는데 생산성에 기여를 하는데 저걸 오버홀을 기술이 없어서 계속 지연되면은요 하루에 수억씩 사실 그 어떤 그 무형의 효과죠, 그죠? 예, 실제로 회사의 경영 성과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저걸 가장 효율적이고 빨리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디어를 많이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임조, 여러분 이제 분임조 토이를 여러분들 이제 회사 들어가시면 각 조직에서 분임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분임조를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자 저걸 어떻게 분해하면은 용이할까, 빨리할까. 그다음에 어떻게 저걸 재장착했을 때 원래와 동일하게. 원래와 동일하게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사람 손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조직에서 반 조직에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 저걸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좀 우리가 치구를 만들어서 용이하게 빼내고 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내면 채택이 되면요. 그게 이제 유형 효과, 무형 효과를 내서 막 몇 억씩 나거나 몇 천만 원 나고 뭐 저기 적은 거는 몇 백만 원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또 별도로 인센티브를 줍니다. 포상을 해주죠. 그래야 이제 동기부여 차원에서. 예. 예. 또 이 이제 요거는 BB5나 요거는 다 고온이죠. 예. 예. 임펠러 하나가 낼 수 있는 헤드가 이따 나옵니다만 임펠러 하나가 헤드가 나올 수 있는 게 최대 1500피트까지 나오죠. 물 수도를 해가지고 1500피트까지 나오는데 이게 10개까지, 이게 한 10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먼 데까지. 우리 장거리 송유가 여러분 이제 보면 울산에서 휘발유, 등유, 경유를 만들어서 이런 땡크로리로도 뭐 서울, 강원 뭐 상가지만 가지만 울산에서 대구에서 저기 뭐 서울 뭐 이렇게 해서 지하에 보면요 배관이 깔려 있어요. 요즘에 엊그제도 신문 나왔습니다만 지하에 저런 이제 휘발유나 경유 이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도굴범들이 밑에 지하 봐가지고 거기서다 걸렸죠. 어제 뉴스 보니까 20매덕을 이렇게 하신 분이 걸렸는데 엄청 그래서 로스가 많습니다. 다 그걸 로스 그래서 그걸 신고하면 또 포상도 해주고 그러죠. 예. 근데 그런데 하려면 보세요. 이게 펌프들이 펌프로 다 펌핑합니다. 한 12인치 정도 되는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 울산에 서울까지 한 370km 되는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뭐 중간중간 또 펌프들을 놓습니다. 예. 펌프 스테이션이 중간중간 있어요.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펌프를 가지고 서울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펌프 그렇게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싱글 케이싱, B5는 더블 케이싱, 그리고 그 스플릿 다르죠. 레이디얼 스플릿, 이것도 레이디얼리 스플릿. 왜 레이디얼리 스플릿이냐면 레이디얼리 스플릿은 이렇게
축과 직각 방향을 볼팅 풀어서 옆으로 빼내는 거죠. 요거는 고온 고압일 때 고압 고압 펌프 경우는 액셜리 스프릿보다는 이게 버티컬리 스프릿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 압력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명 바렐 펌프 뭐 여러 가지 바렐처럼 생겼잖아요. 통 모양으로 이게 이제 버티컬 이렇게 뿌려서 이게 이제 레이디얼리 스프릿이요. 이게 고온 고압입니다. 이 더블 케이싱이라고 이제 여기 나오죠. 뭐 싱글 케이싱. 와, 케이싱이 두 개 있구나. 이렇게 물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이 압력 받는 이 케이싱이 이 케이싱 내 있고 그다음에 케이싱 내에 이 엘리멘트들이 있어요. 여기는 임펠라 뭐 디퓨저 다이아프램 볼 뭐 올리오드 이너 케이싱 등 이런 엘리멘트 있는데 이 엘리멘트와 따로 분리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더블 케이싱이라 그러고요. 이 바렐 펌프는 바로 더블 케이싱 타입을 가진 호리존탈 펌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림으로 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예. 세 번째 타입, VS 타입, vertical suspended 타입. 아까 인라인 펌프, 버티가 인라인 펌프하고 외형은 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다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콘크리트 바닥에서 이렇게 그 피트를 파죠. 피트를 파서 그 밑에다가 임펠라를 담궈 놓습니다. 그래서 이 썸프 지하수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이때 이 우리 그 정수장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제 그 피트를 많이 파서 거기 정화도 하고 그러죠. 그게 이제 이런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케이싱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각각 임펠라가 하나씩 있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토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VS2는 이거 이제 자체 컬럼을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체 이 컬럼을 통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석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거는 디퓨저 아까 말씀드렸죠. 디퓨저고 이거는 볼류트 펌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VS3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좀 보시면 Actually Flow 즉 여기도 아까 VS1하고 비슷합니다만 이거는 피트가 아니고 이 썸프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체 컬럼을 통해서 토출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 싱글 케이싱에 또 이 축 방향으로 이렇게 축과 방향으로 갔다가 이제 직각으로 나가는 이런 타입이 되겠죠. 요 모양입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특이한 것은 지금까지는 VS3는 이 자체 컬럼을 통해서 나가지만 요거는 별도 이렇게 디스차지 라인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예. 네. 요게 다르겠습니다. VS 타입이 많죠. 예, 여기까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VS4하고 유사합니다만 저거는 이제 캔틸레버 뭐 썸프 펌프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별도 토출관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좀 특이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특이해서 좀 이렇게 크게 썼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하고 지상에서 그죠? 지금까지는 지하에 있는 펌프를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이거는 지상 위에 아까 버티컬 인 라인처럼 지상 레벨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걸 왜 이렇게 팠을까? 에? 버티컬 인 라인 펌프나 그냥 지상에 설치하면 되는데 호리존탈이나 이거는 나중에 설명합니다만 라이트한 리퀴드가 있어요. 베이퍼 프레셔가 굉장히 높은 거 그거는 MPSH available 나옵니다만 흡입 순정 헤드 즉 펌프의 기본이 MPSH를 못 맞추면은 펌프가 소위 말해서 소음 진동을 해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PSH를 높이기 위해서는 펌프의 석션의 흡입 조건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옛날에 시골 가면 그 이렇게 지하에 파가지고 펌프가 있어요. 그때 이거 마중물을 넣죠 이렇게. 예, 저도 많이 해봤어요.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안 올라와요. 충분히 양지형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물을 몇 바가지 펏 위에다가 넣으면 넣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올라옵니다. 펌프가, 아니 물이. 그래서 이제 그 MPSH available 값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밑으로 임펠러를 지하로 집어넣습니다. 임펠러만. 근데 이제 여기 석션 조건이 아니고 이만큼 일부러 여기 있는 이만큼 양정을 더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경우에는 라이트한 근데 충분히 석션 조건이 안 나올 때 이렇게 임펠러 일부러 땅을 파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뭐 캐비테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동 또 이런 거를 다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MPSH available 값을 높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땅을 파서 지하에 임펠러를 묻는다. 이거는 어느 경우에 베이퍼 프레셔가 높은 라이트한 하이드로카본 이런 공유를 할 때요.